공간웹은 처음부터 어떤 국가의 존재, 국가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제공하고 제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국가의 어떤 행정이나 사법이나 입법 시스템, 그죠? 이러한 입법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처가 있잖아요. 시청인, 도청, 국가의 부처, 뭐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등 있죠. 그러한 정부 조직 단위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강이라고 하느냐니까 강은 굉장히 많은 실개천이 흘러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물줄 기울기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한강도 있고 금강, 영산강, 낙동강 뭐 등등의 섬진강도 있고 강이잖아요. 그러한 강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국세청, 경찰청, 법원 등등의 정부 조직에 수많은 지설들의 정보가 흘러가서 하나의 어떤 흐름을 형성을 하게 되죠.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코딩할 화폐 시스템 속에 국세청 기능이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정부 조직 각각에 대응하는 수풀, 특별한 역할의 수풀들이죠. 그런 수풀들을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국가 전체로 보게 되면은 모든 강들이 모여서 커다란 어떤 정보 DB를 구성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다입니다. 그죠? 바다는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이고, 이러한 정보로부터 유의미한 2차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원료,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과학에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 로우 머티리얼 역할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 있죠. 그럼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프라이버시가 어떤 바다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한 또 우리가 보호방 장치를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익명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익명성.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오늘 팔린 짜장면이 몇 그릇인지, 어저께 소비된 단무지의 양이 몇 킬로그램인지가 제주도 내에서 소비된 그런 데이터는 바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체적으로 홍길동이 먹은 건지, 임꺽정이 먹은 건지에 대한 데이터는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어느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통계적 수치는 바다에서 취합이 되지만은 특정 개인의 사적 정보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다.